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주팔자, 그러니까 사주를 볼때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주를 한번 찾아보죠. 자, 아무 사주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김홍도 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1960 2년 뭐 5월 21일 그다음에 신은 미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는 사주를 볼때어좀 편견이 많았습니다. 이제 선입견 같은 게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싫어하는 육신들이 있어요. 이제 그 육신이 자기 사주에 나타나면 이제 육신이 요 자리죠. 요 자리나 아니면 뭐요 밑에도 이제 육신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제가 좀 강한 육신들, 센 육신들, 이런 육신들이 이제 나타나면 저희 그 편견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좀 조심하고 피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 사주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벌써 하나하나 떠나죠. 상관, 이 상관이 할 말을 다 하진 않은데, 한번 말을 했다면, 좀 야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딱 옳은 말만, 바른 말만, 할 말만 딱 하시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은 가슴이 아련하죠. 저는 이걸 표현을 할 때, 이제 생선 해칼 있죠. 생선 해뜰때 이제 잘 드는 그 칼로 가슴을 이렇게 살포를 뜨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갗이 이렇게 싹 나오도록 해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딱 뿌리면 가슴이 어떻게 됩니까? 아리죠. 예, 가슴이 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가슴을 이제 상대방 그 전곡을 딱 찔러가지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예, 이 상관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또뭐 상관이 이제 아주 그 용신, 이제 용신, 희신으로 이제 좋게 작용하는 사람은 뭐 그렇지 않고 또 그런 게 훨씬 더 덜한데 이제 상관이 흉신, 그다음에 기신, 기피한다 해가지고 기신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되게 그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그렇게 이제 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주를 뭐이 사람 저 사람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피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뭐 사람들이 저한테 뭐돈 빌려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사주 보고 돈 떼물놈인지 그게 사실은 식별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떼물 사람 같으면 뭐 이제 빌려주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0만 원 빌려다 왔다 이러면 한 100만 원 줘버려요.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그 1,000만 원 받으려고 애간장 타는 것보다야 100만 원 이제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사이 같으면 100만 원 줘버리고 끝내는 게 낫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사주를 딱 보면 이제 조금 막 성격이 겉으로는 아주 착해 보여요. 온순하고 착하고 뭐 이래 보이는데 사주에 보면 완전히 한 성질이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분들도 막 그렇게 이제 무서워하고 무서워한다기보다 이제 피하고 이제 이런 걸 많이 했었죠. 옛날에. 옛날에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선입견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내한테 뭐 해코지를 한다든지 내한테 돈을 빌린다든지 나를 나쁘게 한게 없는데도 사주를 보고 먼저 선입견을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선입견을 딱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역학 사주팔자를 공부하면 좋은 점도 있는데 이런 점은 좀 나쁜 것 같아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좀 별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주를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먼저 보입니다.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철학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정말 이제 고수들, 이제 좀 실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점을 먼저 봅니다. 단점 같은 거는 막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단점을 억수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가지고 있는, 조금 있는 그 장점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걸 이렇게 붙다주고 그거를 이렇게 살리고 그쪽으로 나가라고 막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수입니다. 근데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장점은 이제 원래 쪼개밖에 없고 작으니까 그건 잘안 보여요. 왜? 작고 쪼매밖에 없으니까 눈에 볼 리가 없죠. 근데 단점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사주가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막 단점만 보글보글보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만 막 이야기하면 상대방들이 고객이 이제 처음에는 뭐 맞는 것 같으니까 고객 끄떡거리는데 자꾸 자기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경질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맞다 뭐뭐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는 막 이제 단점이 오히려 보기가 쉬워요. 예, 그래가지고 단점을 막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똑같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단점은 어차피 많습니다. 예, 그리고 단점이 많고 사주가 안 좋으니까 뭐좀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막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다 대고 뭐 완전히 방망이질을 하면 그 사람이 더 기운이 빠지고 심지어는 화가 나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사주들을 또볼땐이 사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사주에서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사실은 인수편인이에요. 이 사주에서는 인수편인.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 이 사주는 인수편인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이 짝에서 인수편인은 이제 무토하고 기토예요. 무토 기토를 쓰려고 그러니까 이 화가 인호화 뭐 오미화 해요. 막 완전히 뭐 불덩어리, 예, 불덩어리. 그러면 이 무토기토를 쓰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화가 중화 골고루 있어야지 뭘쓸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그 인수편인을 쓸수 없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너 사주 안 좋아, 너뭐 평생 고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인수편인이 무토기토를 쓰려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수화가 어느 정도 골고루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화는 억수로 많아요. 예, 화는 뭐 이래저래 가지고 억수로 많은데 수만 있으면 중화 골고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자축 여기서 됩니다. 그럼 요 운에서는 얼마든지 무토기토를 쓸수 있죠. 그리고 요 사주에서 무토기토만 쓰면 사주가 팽팽 돌아갑니다. 예, 팽팽 돌아간다는 거는 뭘 하면 뭐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이익이 생깁니다. 근데 운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이때만큼 노력했는데 실제로 얻어지는 건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을 뭐 조금 했는데도 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얻어지는 거 그게 좋은 운이고 내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실제로 얻어지는 게 조금밖에 안 되는 거 그게 우리는 나쁜 운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이렇게 볼때 이제 자꾸 전체를 제가 보면서 저기서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걸 이제 자꾸 깨뜨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도 제 사주에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인수편인이에요. 인수편인. 그럼 인수편인이 내 사주에 있으면 사주가 이제 뭔가 이제 중화가 되면서 이것저것 이제 막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수편인이 뭔데요? 뭐, 쌤 공부를 해가지고 인수편인 공부해보니까 인수편인은 문서, 계약, 집, 교육, 뭐, 어머니 뭐 이런 거라는데 그럼 쌤한테는 도대체 뭐가 인수편인입니까? 이제 이렇게 만약 물어본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이 프로그램 이제 북극성 이 프로그램을 제가 임대 사업을 하잖아요. 임대, 예, 임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임대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 이제 역학 프로그램, 사주팔자 프로그램을 여러분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육 프로그램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수편인입니다. 네, 인수편인은 교육, 임대, 집, 뭐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인 어떤 특정 단어, 특정 물질, 뭐 이게 그 육신은 그런 식으로 어떤 걸 특정하게 딱 지어버리면 사주가 굉장히 좀 삐접습니다. 이렇게 뭐 융통성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폭넓게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인수편인이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림 있잖아요. 거기 만약에 뭐 세계적인 명작이 있습니다. 막 이게 고흐 뭐 고흐 하여간 막 고의 뭐 하여간 그림이 있어요. 예, 그래 그 그림이 있는데 이제 그 그림을 멀리서 보면 와, 이 참 기가 차요. 정말 명작이고, 그 다음에, 그, 저, 이게 밭에서 요, 추수하는 여자 그 그림이, 그게 고흐 그림 같았죠. 이, 뭐, 미술에는 좀 조예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그 고흐 그림인데, 멀리서 보면, 와, 이래 하는데, 막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가지고, 심지어 뭐, 이렇게, 요만한 현미경 가지고 고흐 그림을 보게 되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물감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떡지 이제 붙어 있는 물감 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면 멋진 그림인데, 가까이서 보면 별 볼일 없잖아요. 그래서 사주도 똑같습니다. 사주도 멀리서 이렇게 떡 보면 이제 보여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요게 좀 빠졌구나. 요게 있으면, 야, 이건 멋지겠는데? 사주가 괜찮겠는데? 이러는데, 가까이서 떡 보면, 막 그냥 헷갈리고 정신없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면서 점점 가까이 가가지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걸 찾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공부하죠. 가까이 막 그 보다 보니까 아무리 훑어봐도 옆에는 멍, 이렇게 물감 덩어리밖에 없는 거죠. 거꾸로 하니까 사주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자기 사주뿐만 아니고 여러분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걸 사주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거기서 멀리서 보면 뭐가 이렇게 풍경 보듯이 보입니다. 이제 거기서 제일 필요로 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용신이고, 그게 희신이고, 그게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꾸준하게 되면 뒤에 결과가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역학 프로그램 임대 사업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내보고 잘한다 그러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왜 이 비싼 이거 프로그램 옛날에는 우리가 200만 원에 판매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100만 원 꼴랑 이제 보증금 받고 그것도 한 달에 5만 원씩 이제 보증금이 차감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 달만 쓰고 반품할까 봐서 반납하면 이제 보증금에서 5만 원 빼고 95만 원을 제가 여러분한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되니까 혹시 그럴까 봐서 그냥 뭐 5만 대만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계속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예. 카톡으로 그 원래는 한 달에 네 개만 보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10개 정도 보낼 것 같아요. 예, 더 보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막 보내주고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데 사실 저 이거 인대 사업하고 이번 달 적자입니다. 적자입니다. 이 임대라는 게 그래도 한 뭐 좀 1년 정도 이렇게 임대가 돼야지 뭐 수익이 들어오는데 그냥 뭐 이제 많이 이제 또 뭐 책 주는데 헌거질 수는 없죠. 이제 새 책 줘야 되죠. 뭐 이것도 해야 되죠. 저거 해야 되죠. 막 이러니까 그냥 임대는 많이 됐는데 적자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임대 사업, 네, 교육 사업 이게 제한테 용신이, 제한테 필요로 하는 그런 육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또 제가 발효 미생물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또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입 생긴 거 가지고 여기서 당분간은 제가 적자를 계속 메꾸면서 이 사업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한 20개월 정도는 막 한번 화끈하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그 사주를 보면서 우선 좀 좋다, 우선 좀 나쁘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가야 될 길, 이런 게 이거다 싶으면 그걸 꾸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1년, 2년 하다 보면 분명히 결과가 좋습니다. 저도 이거 발효, 이제 프로그램 임대 사업, 저는 결과가 좋다고 마음속으로 이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이 정도 이거 안 보고 되겠습니까? 올해는 제가 좀 고생할 것 같아요. 올해는 적자 계속해서 고생할 것 같은데 내년 되면 좀 짭짤할 것 같습니다. 한 100명 정도만 이제 임대를 해도 그냥 짭짤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주를 볼때 어차피 사주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단점은 누구나 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 단그 단점을 보지 말고 그 조만큼 그리고 저 구석에 숨어 있는 장점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계속 이렇게 캐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게 그게 사주를 진짜 잘 보는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사주에도 이제 그 장점 좋은 게 없고 대운에도 이게 대운이잖아요. 대운에도 좋은 게 없고 뭐 행운에도 뭐 깜깜하고 그러면 만드세요. 어떻게 마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예, 그렇게 마음으로 만들고 그런 마음을 쓰고 그런 심보를 쓰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 가면 그 마음이 현실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임대 사업 첫 달부터 적자지만 마음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오래 계속 할 거예요. 예, 하며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마음으로 만들어 왔으면 돼요. 예, 그래서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막 아이고 막 나는 이제 뭐안 되겠다 이러지 말고 마음으로 만들면 됩니다. 마음은 뭐든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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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면 그 마음이 바로 어느 날 현실이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받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게 조금도 저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